자, 이번에 나올 연사분은 여기 참석하신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한번 생각해 볼 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정강원 목사를 뒤에서 씹어대거나 비판하거나 조롱질하는 이런 인간들은 이분에게 이기고 나서 비판하시라는 겁니다. 이분을 이기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지도자들 입을 닫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에서 에버딘 대학교가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시고 이분이 쓰신 박사학위 논문이 영국 대형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제가 끝나면 정표를 여러분들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원에서 역사신학을 강의하시다가 은퇴하신 후에 어느 날 강화문 강장에서 정강 목사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충격을!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새로 쓰신다는 말 본인 입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요한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원래 말도 잘 못하고 어눌하고 공부하고 담을 쌓았던 야생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옛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만 해도 아마 이렇게 많은 청중들이 모인 앞에서 강의를 하라, 연설하라 하면 계단이 춤추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예수한국 복음운동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하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3년 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역사신학 강의하고 정년 은퇴했습니다. 저는 원래 공부가 꿈이 아니었고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설교 조금 연구해서 목회자로서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사전에 유학을 생각한다, 뭐 미국을 간다, 영국을 간다 한 번도 꿈꿔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가 저에게 서 목사, 앞으로 목사학수 받고 나면 목회 꿈이 있나? 개척할 거야? 부목사 섬길 거야? 뭐 할 거야?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친구가 저에게 갑자기 영국으로 유학 가자고 꼬셨습니다. 그 친구는 영국 못 갔습니다. 꼬임을 당했던 저는 어느 날 비행기를 타고 영국 런던에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다 남의 일이다. 왜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배짱 좋게 강의를 들으십니까? 저는 지금 사느냐 죽느냐예요. 그렇게 갔던 제가 10년 세월을 타향 생활을 했습니다. 가서 보니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날 이렇게 나라가 백척간두에 있을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앞장서서 이렇게 일을 한다. 정말 하나님 은혜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고민했지만 아마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정말 바르게 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공통점이 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깨닫고 또 가르치고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성숙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을 수 있는 참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 아닙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3년 전 총신대학교 교수하다가 은퇴했는데 저의 평생 과제가 뭐냐? 성경 얼마나 아느냐? 성경을 얼마나 설교했느냐?
늘 마음속에 성경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여기 가서 저기 가서 KBS, MBC 떠들고는 다녔는데 정작 제 자신의 마음속에 말씀에 대한 그 깊은 갈망이 끝없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저만 그러는지, 여기 계시는 분들 여러분도 다 그러시는지, 여러분들은 갑자기 침묵이 깊어졌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 동의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쓴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의 말씀에 매듭을 풀 수 있을까? 도대체 야곱 강에서 야곱이 허리가 부러지도록 기도했다는데, 그래서 그거는 응답을 받았다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왜 그런 뜨거운 열망의 응답이 없는가? 저의 고민이었어요. 아, 제가 교수, 박사, 목사 저 안 해본 거 없어요. 다 해봤어요. 남들 큰 소리 칠 때 나도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개천에서 용난 사람이라니까. 그러던 제가 어느 날 전광훈 목사님 광화문에서 만나서 처음으로 저에게 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선물도 잘 받아야 돼. 전광훈 목사님 말씀대로 선물로 받았는데 보니까 별거 아니요. 저는 평생 동안 논문 쓰고 책을 여러 권 출간하고 그랬었는데, 논문 쓰고 책 쓴 사람 이거 보니까 별거 아니야. 그런데 이 선물로 준 이 자그마한 책자를 가지고 가서 집에서 열어보았더니, 따라갑시다, 천지 개벽이 일어났다. 그는 순간에 나의 다쳤던 마음에, 나의 영혼의 눈이 열려서, 이야, 도대체 이게 뭐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로잡혀서, 참, 주님의 뜻이 뭔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싶은데 하는 이런 열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전 목사님의 설교에 감동받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에서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또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에서 전도사로, 강도사로, 목사로, 박사로, 교수로,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 영혼에 샘물처럼 솟아나서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에 사는 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새로운 부활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시체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지금 머문 자리에서 커밍아웃 하세요. 지금 그 상태로는, 이 상태로는 소망이 없습니다.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제가 연구해서 발표한 도대체 전광훈 목사는 어떤 사람인가? 저하고 전광훈 목사님하고 닮은 적 있어요? 없어요? 확실하게 얘기해봐요. 옛날에 제가 교수하기 전까지는 저하고 사촌간이었어요. 뭐가 사촌간이냐? 제가 야생마라고 그랬잖아요. 야생마가 공부 잘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처음 만났다고 사람을 그렇게 개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전 목사님하고 저하고 걸어왔던 길이 전부 반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혁명이 일어났는데 말씀표를 통해서, 전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체험했던 그 깊은 심오한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전 목사님하고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이분의 비밀이 뭔가? 그래서 제가 논문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남의 일이다.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 전광훈 목사 설교 심층 분석. 제가 그렇게 멀리하고 가까이에 싫고 나하고 걸어왔던 길이 전혀 달랐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내 마음에 이런 감동으로 논문까지 써야 했겠습니까? 두 가지만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내가
영국에 10년 동안 공부하면서 박사 받고 총신대에 은퇴하기까지 정말 성실하게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논문 쓰고 강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남들 못지않게 소위 쪽팔리는 교수되기 싫어서 밤샘을 세우면서 밤잠을 자지 않고 제가 논문을 쓴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사람이라 좀 자수하세요. 정광훈 목사님이 설교 목회하시면서 40년 50년 했다는데 원고 가지고 설교한 거 보신 거 있는 사람 손 들어봐. 대답을 하려면 크게 좀 해봐. 여러분 이게 바로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일이에요. 원고 없이 어떻게 30년 40년 50년을 설교할 수 있느냐. 이건 천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주목하셔서 어떻게 전 목사님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는가 영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고 겸손한 자세로 여러분들을 섬기고 이것이 바로 오늘까지 오게 된 예수 한국 자유 복음 통일을 위한 바로 그 정점에 전 목사님이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냐, 정광훈 목사님에게 주셨던 그 영적 은혜와 그 갈망, 하늘의 축복을 주여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따라서 합시다. 소원 성취하는 거다. 그러면 모든 것은 끝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애국운동 소용없어요. 말씀이 없는 통일 누구를 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는 여기 오신 분들은 누룩이 돼서 한 사람이 10명, 한 사람이 300명, 이번 3월 1일 날 광화문에서 열리는 이 3.1절 기념운동의 역사의 대전환점을 이루는 그 중심에 부산, 울산의 여러분이 중심이 되는 현대 민족사의 중추가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수현 교수님께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셨죠? 이분이 보통 사람과 다르게 세계적인 신학적 추앙을 받고 있는데 충격을 받았고 정광 목사님 말씀이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최초로 지금 새로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걸 부정한 인간들은 서유한 교수부터 맞짱을 띄고 이기는 것만 정광 목사님 비판하는 거예요. 나한테도 안 되는 것들이 까먹고 자랑했어요.